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심각한 취업난에 부딪히는 게 요즘 청년들의 현실인데요. 때문에 대학도 취업이나 미래 유망 직업과 연계된 특성화학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샌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돼버린 무인항공기 드론. IT기기와 접목하면서 민간 상업용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높은 부가가치 창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강대는 내년부터 드론 관련 학과인 스마트 무인 항공과를 신설해서 2017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신입생 30명을 뽑습니다. 최근 전남이 드론 분야 규제 프리존으로 선정됐고 미래 유망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시책 사업 그리고 지방 산업 육성 사업에 발맞추어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보급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남에선 최초로 개설된 이 교육 과정은 드론 제작과 정비, 조종 등 실습 위주로 짜여져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전문 기술인 양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전남 도립대 역시 NCS, 즉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기반한 특성화와 현장 중심 교육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3년과 대학 2년을 연계해 전문 자동차 인력을 양성하는 자동차과는 졸업 후 현대차나 기아차 협력업체 100% 취업이 보장됩니다. 또 최근 실시된 소방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6명이 합격하는 등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상승해서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우리 대학교가 5관왕을 차지했다.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학생은 물론 학생 수 감소로 걱정이 많은 대학들에게 사회 맞춤형 특성화학과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